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실 요즘 멘탈이 쿠쿠다스예요. 요즘 이 사태가 많이 악화돼가지고 저희 계획하고 있던 행사들도 다 취소가 되고 뭐 계획도 변경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번 달만 해도 아 이런 진행으로 가면은 유나이트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금 희망을 가지고 오프라인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일주일 사이에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유나이트는 12월 달에 진행을 할 건데 온라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경 게임쇼 같은 큼직한 게임쇼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고 저희 행사 같은 경우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고 그런 식으로 다 온라인으로 아마 시대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업계라고 해야 될지 좀 시장이 돌아가는 걸 조금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전반적으로 소셜 디스턴싱이 많이 화두가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셜 디스턴싱이다 그러면은 텔레프레젠스라는 용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텔레프레젠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졌다는 뜻의 텔레 그리고 프레젠스 그러니까 나타난다, 형상이 있다, 뭐 그런 프레젠스 그 합성어인데 그냥 서로 멀리 떨어졌지만 어느 가상 공간 같은 데서 서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텔레프레젠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아마 텔레프레젠스라는 용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VR 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어서 VR챗이 뭐다 이런 거 설명까지는 굳이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요즘 이 텔레프레젠스나 이런 것들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요 가상 공간에서의 놀이가 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사실 VR책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 번, 몇번 해봤다가 저는 잘 이게 뭐랄까 적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싸라 그런가 적응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VR책 요즘 영상들 되게 많이 올라와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 같은 경우는 아구이뽀라는 채널이거든요. VR챗을 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조금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 그래서 요즘 VR챗이 많이 예전부터도 하던 사람은 계속 했었지만 요즘 새로 유입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VR챗이 컨텐츠가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몇 가지 좀 보여드리는데요.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아? VR챗은 보신 것처럼 뭐 아바타도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고 뭐 그러거든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사실 요즘은 저 취미생활 거의 유튜브 보는 거거든요. 뭐 자기 전에 유튜브 보면은 한 서너 시간 훌쩍 지나가요. 그럼 보면은 많은 개그맨 분들이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뭐 유튜브도 찍고 뭐 몰카라든가 뭐 콘텐츠 3355 모여서 콘텐츠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 좀 요즘 많이 조심스러워지고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그 반면에 이런 VR챗이라든가 그런 가상 공간을 이용한 콘텐츠들 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말 VR챗 보이시나요? 이거 VR 끼고 다들 운동하고 있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네, 여기 이 VR챗이 유니티를 이용하는 거라서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 하려면 유니티에서 아바타 만들고 그걸 VR챗에 올릴 수 있거든요. 아니, 아건데! 사람을 치고 가시면 어떡해! 프로틴 쉐이크 운동하고 30분인데 먹어야 근소실이 나셨는데 근소체 났다! 좀 이심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아 이거 봤는데도 또 봐도 웃겨. 실제로 저희 계신 분들 다 유튜버 분들이에요. VR챗 전문 유튜버 분들. 실근이래. 그래서 이게 지금 유튜버 분들이 보통 유튜브 콘텐츠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채널끼리 막 합방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VR챗 유튜버들이 지금 합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우필권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서임할 수 있고 변명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랑 함께 같이 감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살근을 던지자 이런 비인간. 다음 씬은 조금 뭐랄까 더러워서 넘길게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아무튼 이런 컨텐츠들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 VR챗 뿐만이 아니고 이런 VR 공간에서의 텔레프레젠스 플랫폼 앱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존부터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랄까 많이 초점을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사태가 되면서 이런 뭐 점프 VR라든가 뭐 브룸이라든가 알트스페이스라든가 뭐 빅스크린이라든가 이런 VR 공간에 아니 텔레프레젠스 이런 플랫폼들이 다시 각광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인게이지에서 진행을 했었던 인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것도 VR챗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서 바이브 컨퍼런스가 열렸었습니다. 이 연출 보이시나요? 저렇게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바이브 로그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쫙 뒤에 돌? 그러니까 벽이 쫙 올라오는 이런 연출. 그러니까 단순히 가상 공간에서 진행하는 걸로 끝이 아니고 가상 공간에서만 가능한 연출. 실제로 뭐 전투기를 데려오고 아니면 막 움직인 벽을 만들고 그럼 거의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근데 가상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런 것들을 연출 같은 걸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사례라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이런 팬데믹 사태가 먼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가상 공간의 연출, 가상 공간 컨퍼런스, 텔레프레젠스 이런 걸 우리보다 좀 더 빨리 적응하고 도입했습니다. But don't worry guys. You know, these viruses aren't going to hurt you because we prepared. All of you guys have been now. 저런 연출 보이시나요? 바이러스를 공중에 띄워놓고 바이러스 따위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하면서 쫙 방역구로 쫙쫙쫙 바뀌고. 저 기차가 스크린 쫙 뚫고 나오는 연출. 저런 식으로 가상 공간으로 옮기는 게 그냥 행사를 가상 공간으로 옮길로 끝이 아니고 가상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연출이라든가 즐길 거리 그런 것들을 많이 구비함으로써 되게 괜찮은 성공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행사들, 이런 가상 공간의 행사들이 앞으로 좀 많아질 것 같고요. 이미 국내에서도 이런 가상 공간에서 행사를 몇 차례 했었고 저희한테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막 계획 같은 게 들어오고 뭐 저희가 좀 많이 이것저것 듣는 게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이런 행사들 앞으로 좀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Hi, my name is Charlie Fink. I cover XR for Forbes and I've written several books.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이거 같은 경우는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가상 공간 제작 플랫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엔드유저에게 보급된 디바이스가 많이 성능이 좀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또 좀 그래픽 품질라든가 그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뭐 RTX 카드도 많이 보급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엔드유저의 보급 사양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품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VR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프레임워크로 개발되나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Unity 채널이잖아요. Unity 쓰시면 되고요. Unity 쓰시면 되고 디바이스 성인 걸 여쭤보시면은 요즘은 되게 많아요. 다양하게 쓰세요. 바이브, 오큘러스, 오큘러스 퀘스트 뭐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이건 MS 거거든요. MS 것도 많이 쓰고요. 디바이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대세다라고 하나 찝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많이들 다양하게 VR 디바이스를 쓰고 있고 이건
유니티 같은 경우는 웬만한 디바이스들은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냥 메이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유니티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는 저희 정책이 그냥 실내에 있어도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는 걸로 정책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본사 지침이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냥 수업에 특화된 그런 교육 환경에 특화된 앱도 있고요. 이건 국내 개발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요.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뭐라고 표현해야 정확히 맞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은 많이 좀 안정화되긴 했지만 이 온라인 수업 초반만 해도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시스템이 많이 정착이 안 됐었어 가지고 어떤 사례도 들었냐면 대학에서 Zoom이라든가 Teams라든가 그런 게 처음엔 익숙하지가 않았어 가지고 아프리카 TV로 수업을 진행했었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로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별풍을 쏘대. 그래서 별풍 쏘지 말라고 이거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그런 혼선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 잘 정착해서 이런 플랫폼도 나오고 시대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And work together.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그냥 업무용 화상 회의, 화상은 아니지 이런 가상 공간 회의용 프로그램도 플랫폼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스페이셜이라는 앱인데요. 이 앱 같은 경우는 되게 해본 재밌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아직 솔직히 개발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기능 업데이트도 되고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뭐 벽에 스티커 같은 것도 붙이고 메모 같은 것도 붙이고 3D 오브젝트를 띄워서 뭐 같이 논의도 하고 토리도 하고 그럴 수 있고 아까 영상 화장실은 화장실은 그냥 개그 잘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협약식을 진행을 했었어요. 부천국제영화제랑 저희 유니티랑 같이 협약식을 진행했었거든요. MOU다 그러면은 기존의 MOU 같은 경우는 서로 오프라인을 만나서 종이 문서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뭐 사진 같이 좀 찍고 그런 오프라인 기반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글래스 타입의 AR, 매직립을 이용했는데 매직립하고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협약식을 이런 걸 진행했었습니다. 솔직히 이 글래스 타입의 AR 같은 경우는 아직 해상도 문제가 좀 있어요. 해상도 막 그렇게 썩 높진 않아요. VR 디바이스에 비해서는. 근데 이것도 VR도 초창기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잖아요. AR 디바이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